자, 이제 고기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요 고기를 이제 밑 양념을 먼저 할 거거든요. 네. 이게 저 선생님께서 그 개발하신 요리인 거죠? 밥전. 아,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찬밥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네. 어떤 경우 엄마들이 이제 계속 데워서 먹다 보면 엄마는 내내 찬밥 그럴 때 또 막 많아지잖아요. 눈물 나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사실 가족들한테 또 찬밥 데워주는 게 왠지 네. 좀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네. 네. 감자. 이제 찬밥이 진짜 찬밥 신세를 면합니다. 네. 그런 요리입니다. 맞아요. 네. 간장하고 네.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에 네. 깨소금, 후춧가루, 네. 참기름. 보통 이제 우리 불고기 양념할 때 넣는 뭐 기본 이제 가진 양념이죠. 네. 그래서 고기를 넣고 양념을 해주세요. 자, 가진 양념에 네. 고기를 넣습니다. 네. 자, 양념을 해주고요. 네. 이제 요게 그 찬밥이랑 만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 그리고 네. 네. 저랑 같이 저쪽으로 이제 같이 자, 후라이팬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자, 먼저 고기를 볶는군요. 네. 네.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팬이 좀 달궈지면 네. 식용유 약간만 둘러주시고요. 네. 여기 네. 이제 고기를 넣고 볶아주실 거예요. 네. 네. 자, 고기를 볶아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쇠고기 다짐육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뭐 돼지고기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아니면 햄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참치 캔에서 네. 예, 국물 뺀 참치도 네. 뭐 특별히 그거는 양념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가는 재료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재료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 고기 요 포지션은 좀 다양하게 그렇죠. 응용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 뭐 심지어 좀 전에 저희가 오징어 국을 끓였지만 오징어 짜투리 이렇게 잘게 다지거나 네네.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맛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가 볶아지면 네. 여기에 고추장을 같이 넣고 볶아주세요. 오, 이거 약간 네. 그 고추장. 맞아요. 그 분위기가 나죠? 네,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자, 그래서 고기까지 네. 볶아지면 여기에 이제 찬밥을 넣고 골고루 네. 섞어주시는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네. 찬밥이 아닌 찬밥으로 자, 들어가고요. 그래서 골고루 비벼주세요. 아, 잘 비벼집니다. 자, 이때 비비면서 네. 좀 전에 김치 아까 꽉 짜놨던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이 넣고 비벼주시고 또 참기름도 약간 넣어주시고 네. 간을 보셔서 부족하면 소금간도 약간 넣어주셔도 돼요. 근데 뭐 김치의 간에 따라서 네. 조금 이제 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니면 뭐 나는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따로 간 안 할 테야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제 아이들 줄 거라서 나는 굳이 고추장 안 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고추장 넣지 마시고 대신 그냥 소금으로만 간해 주셔도 돼요. 예. 네. 그냥 먹어도 맛있겠죠. 되게 맛있는 볶음밥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네. 비벼지면 한김 식힌 다음에 요거를 네. 손으로 이렇게 우리 동그랑땡 만드는 것처럼 모양을 네. 좀 만들 거예요. 아, 요거를 이제 네. 그 반죽처럼 네. 네. 여기 이제 그 소금 간을 경우에 따라서 조금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오늘 지금 만들게 된 이 밥전은 네. 뭐, 아이들이 그냥 바쁠 때요. 네. 학원 같은 거 막 다니면서 시간 없을 때 네. 하나씩 쉽게 집어 먹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싸줘도 참 좋은. 근데 도시락처럼 네네네. 그냥 이렇게 조그만 통 같은 데다 넣어줘도 집어 먹기 편해서 좋아하거든요. 동글 납작하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네. 약간 오동통한 느낌이 나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다 익은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냥도 먹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두께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좀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네.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한김 날리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요. 네. 자, 이렇게. 아니, 참 신기한 게 그 네. 기름으로 이렇게 볶아냈는데도 제 모양을 딱 이렇게 잡고 있네요. 그렇죠. 밥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끈기가 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그리고
왜 아주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왜 먹기 싫어하는 재료 있잖아요. 네, 네. 나는 꼭 먹이고 싶은데 당근 이런 거. 뭐 그런 거 이제 잘게 다져서 같이 넣어 주셔도 좋죠. 아, 그럼 티가 안 나겠네요. 진짜. 그럼 이제 겉에 어차피 전부 옷이 입혀지니까 아이들이 네.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이제 먹게 되거든요.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이제 밀가루를 묻혀서 달걀물을 묻혀서 지질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오징어국이 거의 익었을 것 같아서 아, 오징어국 다 되고 있나요? 네, 저부터 좀 볼까요? 자, 그럼 냄비를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폴폴폴폴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오징어가 이제 충분히 응고가 돼서 익으면 지나치게 오징어를 너무 오래 익히면 오징어가 좀 질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오징어가 어느 정도 익고 맛이 우러났다 싶으면 네. 여기에 이제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국간장 네,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도 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소금간으로 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간을 합니다. 네. 아, 그렇죠. 이 오징어국이주는 그 오징어 향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오징어 네. 재료 자체가 네. 그렇죠. 저는 요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저희 고모가 그 워낙에 오징어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오징어 그러니까 챙겨 주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고춧가루 넣었는데 요건 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칼칼한 걸 원하시면 넣으시고 아니면 네. 안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까 파 어슷 썰어 놓은 거 네. 같이 넣어서 한 소끔 끓이면 완성이죠. 뭐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징어와 무만 있으면 사실은 그렇죠. 끓일 수 있는 요리예요. 사실 늘 뭐 똑같은 국에서 오징어 하나만 첨가돼도 네. 아이고 이거 참 밥상이 풍성하네. 야, 오늘은 뭐 신경을 썼네. 이런 느낌도 드니까요. 자, 그러면 뭐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소끔 끓으면 바로 이제 불 꺼주셔도 되거든요. 네. 자, 요거 한번 옮겨서 담아내 볼까요? 네. 저는 그럼 완성 그릇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옮겨서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겁죠? 잠시만요. 요런 거 옮기는 거는 제가 전문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옮겨서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오징어하고 무하고 골고루. 음식스럽다.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그 오징어국이에요. 뭐 오징어 모양은 사실은 뭐 좀 더 모양 내서 나는 링으로 네. 썰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오징어의 맛이 국물에 많이 우러나려면 사실은 오징어가 좀 잘게 썰어졌을 때 오히려 국물 맛은 더 좋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잘게 썰은 편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음식스러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제 소울푸드인데 네. 오징어 묵국 완성이 됐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밥전은 이거 참 특이하기도 하고 맛도 있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사실 뭐 네. 저는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찬밥 남은 거를 또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맞아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밀가루 네. 묻혀주시고 달걀옷만 묻히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전 보통 할 때처럼. 네. 근데 밀가루가 너무 많이 묻으면 오히려 달걀물이 다시 묻었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켜로 그냥 탁탁 털어주는 것만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래서 네. 밀가루가 너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그렇죠. 네, 툭툭툭 털어주고 다시 달걀물을 묻힙니다. 진짜 이제 전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제 고기로 많이 해먹던 거지만 네. 고기 대신 밥을 찬밥을 넣어서 만든 이제 거죠. 이렇게 전으로 붙여놓으면 네. 되게 쫀득쫀득하겠네요. 그러니까 밥 잘 안 먹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밥 안 먹는 애들. 네. 엄마는 이제 밥 먹이고 싶은데 그쵸. 애는 자꾸 안 먹겠다고 하고 뭐 이러는 애들한테는 사실은 하나씩 이렇게 재밌게 집어먹을 수 있기도 하고 네네. 또 사실 달걀 싫어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달걀옷 묻혀서 해주면 네. 또 잘 먹거든요. 딱 먹고 나면 네. 사실 이거 밥이야. 밥 맛있지? 나 이제 밥 먹자. 네, 맞아요.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팬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이렇게 밀가루 달걀물을 묻히고 네. 팬에 한번 익혀내보겠습니다. 네. 자, 기름을 먼저 좀 두르고요. 식용유를 좀 둘러주시고. 네.
네. 지금 밥은 이미 다 익은 재료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겉에 색만 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조금 약불, 중약불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네. 제가 달걀물에 이제 완전히 담갔다 빼야 되니까 네. 지금 장갑을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완전히 달걀물을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네. 밥을 하나씩 팬에 넣고 부쳐주도록 할게요. 아, 달걀물 진짜 듬뿍듬뿍 네. 부쳐주시네요. 네. 자. 아하, 요 불에 닿자마자 지금 푸시식 하면서 겉이 익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겉에 있는 달걀만 익으면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집에서 네. 기왕에 밥전하는 것이 냄비만 이 후라이팬만하게 그냥 커다랗게 그냥 하나 붙여보고 싶은데요. 아유. 근데 항상 네. 그 우리가 기름에 부치는 거는 그렇잖아요. 기름하고 네. 다운 부분이 사실은 네. 맛있으니까 네. 작게 만들수록 아. 사실은 손은 많이 가지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기왕에 선생님께서 네. 저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네요. 네. 그리고 좀 정성도 좀 느껴지니까 이게 찬밥을 주는 어떤 미안함이랄까 뭐 네. 그런 마음도 없애도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앞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져내는 시간이 달걀만 네. 익히면 되는 거예요. 길지 네. 않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한쪽 익으면 바로 그냥 뒤집어 주세요. 네. 고소한 향이 나요. 아, 이거 전 부치는, 밥인데 전 부치는 향이 나네. 전 냄새가 나는. 동그란 때 이런 거 지져낼 때. 네, 맞아요. 오, 향이 나요. 네.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네. 뭐,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 생각을 하면 크게 어려운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요리고. 아니, 지금 이걸 이렇게 놓으면요. 네. 와, 전이다. 진짜 전인 줄 알겠죠? 이거 뭐야? 이렇게, 네. 도시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릇에 담아주면 네. 자, 제가 옆에 네. 오, 진짜 이거 얘기 안 하면은 이거 무슨 전인지도 네. 모르겠죠? 밥인지 뭔지 네. 모르겠는데요. 야, 먹음직스럽다. 이거 진짜 되게 먹음직스러워요. 자, 이따 예쁘게 한번 좀 담아내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나란히 담으셔도 되고,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둥근 경우에는 네. 둥글게 돌려서 담아주시고요. 아니, 진짜 이거 한 세네 개만 집어먹어도 든든하겠는데요? 그쵸? 네. 사실은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면 밥 한 공기 분량으로 네.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오징어국 같은 국물 요리 하나 있으면 뭐 더 좋고요. 네. 그거 아니어도 그냥 간단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야, 아, 진짜 이 찬밥에 아주 멋진 변신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리는요, 우리가 늘 접하던 익숙하지만 또 아주 맛있게 먹는 오징어 묵국, 그리고 이거 지금 밥에 찬밥에 아주 멋진 변신입니다. 밥전까지 네. 자,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